안녕하세요, 컴지입니다. 오랜만에 에보 조립을 하게 됐습니다. 에보 조립을 하면서 SL120으로 할 건데요. SL120V2 버전이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. 저도 처음이기도 해서 공부를 좀 했거든요. 같이 한번 보시죠. 요거 3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존 거랑 똑같이 생긴 케이블이 두 개 있고요. 이번에 새로 나온 케이블은 네 개. 팬이 세 개 들어 있고요. 이 팬이 기존하고 달라진 부분이 두께가 28mm로 늘었어요. 확실히 두꺼워진 게 느껴집니다. 그리고 뒤에 후면. 이 후면이 알루미늄으로 바뀌었습니다. 기존에는 플라스틱에다가 스티커가 붙였잖아요. 알루미늄으로 바뀌었습니다. 요거 그러면은 102로 해도 될 것 같아요. 두께는 28mm로 늘었지만 이게 홈이 파져 있어서 나사는 25mm 걸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이것도 이렇게 돌려서 빠지게 해놨고요.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죠. 달라진 점이 또 이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 간격, 이 LED끼리의 간격이 3mm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. 느낌이 확실히 조금 다릅니다. 기존 SL120하고 V2랑 느낌 다른 것 같아요. 뭐 제가 오랜만에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케이블이 좀 바뀌었어요. 컨트롤러도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. 컨트롤러가 인피니티 펜 컨트롤러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. 인피니티 펜이랑 호환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모양은 똑같습니다. 여기 써있는 건 이제 SLV2라고 써있긴 합니다. 펜을 하나, 둘, 셋, 네 개 할 수 있고 LED만 별도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. 전원은 두 개. 주전원, 보조전원. 펜을 12개 이상 연결할 때는 보조전원까지 연결해 주셔야 되고요. 자석 양면 테이프. 안 붙어요, 잘. 자석 양면 테이프 좀 센 걸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. 이거는 메인보드랑 연결하는 USB 케이블이고요. 이거는 메인보드랑 5V 싱크할 때, 연동시킬 때 쓰는 케이블. 이거는 PWM 4핀 케이블입니다. 이렇게 들어있네요. 원팩 한번 까보겠습니다. 나사 있고요. 이런 5V로 변경시켜주는 케이블하고 이런 케이블이 하나 있는데 이 케이블이 좀 바뀌었어요. 기존에는 이런 케이블이 있었죠. 이런 케이블. 이게 이제 기존 SL120 케이블인데요. 그때는 선이 검정색이었구나. 지금은 흰색으로 바뀌었고요. 한쪽은 4핀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한쪽은 요 3핀 이걸로 되어 있어요. 근데 이번에 이 머리가 이렇게 얇게 바뀌었습니다. 이걸 뭐라고 하더라? 플러그인 전원 케이블 모듈이라고 합니다. 기존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. 좀 다른 점은 아까 이 케이블이 있었지 않습니까? 이 케이블을 여기다 꽂으면 5V로 변환이 돼서 메인보드랑 연동을 시킬 수 있죠. 그렇게 되면 이 SL120V2도 컨트롤러가 없더라도 단독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. 4핀 PWM은 보드 연결하고 이것도 보드 연결하면 되겠죠?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꽂는 것 같습니다. 조금 결착 느낌이 딱 들어가는 느낌은 안 납니다. 하단에 3개, 측면에 3개, 상단에 3개, 후면에 하나. 이렇게 해서 총 10개가 들어갈 건데요. 이 V2에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됐습니다. 그것 때문에 V2를 한 이유도 있습니다.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예전에는 3팩씩, 3개씩 컨트롤러에 연결을 했어요. 그런데 V2에서는 이 3개와 이 3개를 하나로 묶어서 컨트롤러 포트 하나만 써서 조종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연결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. 저도 처음이라서. 보니까 이 케이블 있잖아요. 옛날 것 같이 생긴 거. 이게
중간에 연결해주는 그 케이블인 것 같습니다. 이게 이제 컨트롤러에 연결하는 케이블이고요. 이걸 클러스터라고 부르더라고요. 한쪽에 이걸 꽂고 옛날 것 같이 이거 꽂을 때는 여기를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눌리는 느낌이 들어요. 이쪽을 돌려서 이렇게 빼고 연결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. 오케이. 자, 이렇게 연결을 했고, 그럼 이거랑 여기 남지 않습니까? 그럼 이거를 여기에다가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. 이렇게. 이렇게 하면 여기에 연결이 된 겁니다. 오. 이렇게 하면 하나의 클러스터로 연결이 된 거예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에다가 또 이 케이블을 연결해주면 아 됐습니다. 여기서 이 케이블로 연결되고 여기서 이 케이블로 나가고 이 클러스터를 컨트롤러 연결하면 되는 거죠. 클러스터를 연결할 수 있는 포트는 총 4개가 있습니다. 1, 2, 3, 4 아 그러면 이게 선 하나로 끝나는 거죠. 이 6개가 선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. 이 클러스터 하나에는 핀을 최대 6개까지만 연결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 컨트롤러가 지원하는 최대 팬 개수는 16개입니다. 그러니까 에보에 팬을 다 채우게 되면 13개가 들어가요. 13개가 들어가게 되면은 원래 이 컨트롤러를 2개를 썼습니다. 2개를 썼는데 이제 이 V2 버전은 13개를 넣더라도 이 컨트롤러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. 예를 들면 6개씩 되잖아요. 전면과 하단, 측면과 상단, 그 다음에 후면 이렇게 하면 13개가 연결이 돼요. 그리고 케이스 LED는 싱크에 연결하면 되고요. 아주 편리해졌죠.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이지 않나, 굉장히 좋은 기술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V2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그런데 어떻게 또 기회가 돼서 이번에 V2를 하게 됐네요.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알았으니까 구성을 어떻게 할지 또 새로 판을 짜봐야 될 것 같아요. 더 간소화해지겠죠. 제 조립도 좀 더 편해질 것 같고 뭐 깔끔한 거야 저는 어차피 똑같이 깔끔하게 하니까 다른 분들이 조립하기에도 굉장히 편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. 좋아 좋아 기대가 됩니다. 완성 작품은 제가 조립을 다 해서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